어쨌든 국산 품종 보급을 목적으로 품종 목표를 세워서 개발한 거고요. 일단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수입종이라 품질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둬서 지금 개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도가 굉장히 단단하고 크기 때문에 지금 저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기존 대비종들에 비해서 저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실제 재배하셨던 농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도라든가 식감, 치감 등이 굉장히 우수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금까지 재배했던 여타 대비종에 비해서 오히려 우수함은 우수했지 떨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지금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육아 때부터 이렇게 모습을 모양을 보게 되면은 보통 화음부 자리, 그 배꼽 자리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살짝 둥그렇게 이렇게 돌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에 재배하시는 분들이 생소하니까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서 생육 중기 후기까지 넘어가면서 점점 평평해지고 오히려 모양이 더 매끄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일단 당도가 좋고 입에서 느껴지는 치감이나 식감들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걸 드시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어떤 여러 가공 요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일단 처음 파종해서 발화를 시켜서 육묘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육묘 기간이 실질적으로 생육 후기까지 수확할 때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이 한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재배하시는 분들은 처음 밑거름을 넣으실 때 퇴비라든가 비료 같은 것들을 규정에 맞게 충분히 넣어주시는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